부산 국제영화제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완전 정상화돼서 열리는데요. 그만큼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에선 열흘간 71개 나라의 작품 353편이 상영됩니다. 그중 가장 큰 화제는 18년 만에 부산을 찾는 홍콩 배우 양조위입니다. 직접 고른 자신의 대표작 6편을 상영하고 관객들과의 대화도 참석합니다. 영화 브로커를 연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비롯해 이영애, 하정우, 강동원 씨 등도 부산을 찾아 자신의 작품과 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네요. 또 헤어질 결심과 다음 소희 등 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영화들은 물론이고 이준익 감독의 욘더 등 OTT 기대작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연말 개봉 예정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신작 아바타 물의 길은 맛보기 영상으로 공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